오늘은 장자 못 이야기, 용수와 며느리 바위, 뭐 두 가지 이름을 그냥 쓰입니다. 장자 못 이야기라고도 하고 용수와 며느리 바위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자 못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자 첨지 영감이 시주를 온 도승에게 소똥, 쇠똥은 소똥이에요. 주었다가 벌을 받아 그가 살던 집이 용소. 용소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있어. 폭포가 있으면 폭포가 막 물살이 세잖아. 캬, 일어날 거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뭐가 돼? 연못같이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요게 용소예요. 왜 용이냐? 이게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자는 연못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 이야기이다. 구어체라는 거는 이 설화가 누구니 설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걸 체로 녹음해서 받아 적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고 문장의 길이가 대체로 긴 경향을 보이며 화자가 청자를 앞에다 놓고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겉 내용상으로 본다면 손님 대접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한 며느리가 돌이 되었다는 설정을 통해서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에 대한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볼까요? 본문 봅시다.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한 용소가 이제는 전설의 증거물이면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겠죠.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장현읍은 실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해 가지고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서도? 아 황해도하고 평안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아 장현읍이 어디냐고? 그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야. 있는 데거든. 있는 데야. 있는 데거든. 뭐야 구어체거든요. 그러면서 몽금포 타령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거 있는 데야 라고 청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익숙한 소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인지 옆에인지 어쩐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구어체로서 군말이자 쓸데없는 말. 자 용수라는 것이 있는데 라고 해서 증거물이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 전설이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뭐에 대한 전설? 그렇지 용소에 대한 전설이라고 이 전설 무엇에 대한 전설인지를 얘기할 것을 딱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건 그렇게 옛날 얘기지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얘기지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나옵니까? 아니죠. 구체적이지 않은 시간적 배경이죠. 일종의 전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얘기지라고 하는 것은 구어체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용소라는 장소가 만들어지게 된 전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구현 대상인 용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옛날에 그 지금 용소가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고 그래. 옛날에 호기심 유발하면서 그 지금 용소 자리가 지금 용소 있는 자리 지금 용소 지금 있다니까 용소가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고 그래. 장제첨진한데 장제는 장자예요. 장자 첨지 첨지라고 하는 것은 뭐 박첨지 이첨자는 그 첨지고 장자는요 커다란 부자를 일컫는 말로써 요 장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부정적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집터 자리라 그래. 이때 그래도 역시 구어체고요.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잠깐, 뭐, 앞에 얘기했잖아.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고. 근데 또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죠. 구어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글은 구어체의 특징이 참 많이 나오네요. 거기에서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가 좋은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 구두쇠. 뭐 다른 사람을 도무지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영감이래. 어떤 영감? 유명한 영감. 이때 유명하다는 단어는 보통 긍정적일 때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이 아니라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전소설에서 전형적인 인물형, 악인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데,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인데, 돼지 이게 아마 별명인가 봐. 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그런 구어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영감이라는데, 그런 영감이라는데. 그래서 구걸 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도 당최 도무지 도와주지를 않고, 대개 중들이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도, 인지 역시 군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입니다. 도무지 주지를 않고, 아주 그런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들어가면 불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불타산? 부처가 있는 산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 당연히 절이 있겠죠. 절엔 당연히 누가 살아? 도승이 살죠. 도승이 사니까 뭐야, 도승들은 시주를 하러 오겠지요. 라고 해서 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다는 상황 설정은 결국은 뒤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무엇을? 개연성, 그럴듯함을 부여하기 위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불타산이 절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지, 부처가 있는 산이니까, 그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 여기서 말하는 도승은 일종의 초월적 세계, 어떤 절대적 질서를 대변하는 존재라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어. 들었기 때문에 시주를 해달라고 온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즉, 뒤에 이어지는 행위가 의도적인 것임을 암시하면서, 우정, 일부러인지 그 집에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해달라고, 우정인지, 자, 생생한 사투리가 사용돼서 현장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승이 장자첨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 이놈, 너희 중놈들이라는 것은 불농불사하더니 농사를 짓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불농불상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야.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불농불상,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 장자 영감은 이 중이라고 하는 거, 즉 불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네요. 그죠? 이거 반불교적 태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너희 중놈들이라는 것이 불농불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뭐에 놀고 지낸다는데 포커스가 맞춰지죠.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기만 잔뜩 먹는 걸 우린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무위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인지 쌀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 중이 가지를 않고 독경을 하고 있어. 가지를 않고서랑 않고서 독경을 하는 건 테스트하는 거야, 일부러. 근데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되게 사비라는 것이 있지만 옛날엔 그 거시기 뭐시기냐, 그거 뭐라고 하냐? 아 그래,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쇳똥을 퍼가지고 살랑은 한단 말이야. 지금은 되게 사비라는 것이 있지만 부삽이라고 하나? 해가지고서는 뭐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아 부삽, 삽과 같은 거구나. 뭐예요?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구연을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현장감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에 쌀은 줄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 바랑에다가 쇳똥을 넣었단 말이야. 방언 사용한 거죠. 자, 바랑에다가 쇳똥을 그냥 내쫓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할거 있나? 어쨌거나 간에 장자의 악행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야? 이 장자가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독자나 청자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벌 받을 만하다고 이제는 인식하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스님을 괴롭히고 스님을 배척하고 노지는 또 이제는 불교를 배척하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학승 모티프라고 해요. 학이라는 건 학대하다. 승은 승려, 스님. 스님을 학대하는 모티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시주를 받으러 온 도승에게 악행을 하는 장제 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얼굴색을 변하지 않고 왜 그러려니 해? 알고 있었어. 예상하고 있었어. 아미타불 속으론 네가 내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거겠죠. 거죠. 아미타불만 부르는 거야.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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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왜? 그래도 혹시 얘가 또 이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좀 반성하지 않을까? 반성하면 내가 기회를 더줄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요거는 조금 내가 써놓기는 했지만, 약간은 오버성도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그 쇳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푸기하고 나오는 거야. 에, 얘는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뭐, 이런 거겠지, 뭐.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장제첨지의 며느리가 쌀을 싣고 나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중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천생이 고약하다는 것은 성격이 유별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나쁜 거라기보다는 말투가 좀 그래요. 조금 오바하지만 진짜 본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씨아버지를 변명하면서 도승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쌀, 씻든 쌀, 쌀, 씻든 쌀. 한 번만 얘기하지. 꼭 이렇게 두번 얘기하냐, 얘는. 자, 구호체요.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섬랑 그 바랑에 넣어주었단 말이야. 자, 라고 하니까 이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야? 착한 며느리죠. 그죠? 착한 며느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하고 인정 많은 며느리의 선행이고 이 선행은 뒤에 나오는 재앙을 피할 방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며느리의 사죄와 시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가서 평소에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 두세 가지만 가지고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가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랬단 말이야. 구어체제 요것도. 자, 여기서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 큰 재앙이 내릴 것을 어떻게 알아? 그건 비범성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거죠. 왜? 착하잖아. 희주했잖아. 일종의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을 통해서 재앙을 피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한 두세 가지만 가지고 가! 라고 피신을 권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던 자기 아들을 들쳐 업었어. 뭐야, 귀중한 거 두세 가지만 들고 나오라 했잖아.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뭐부터 들고 나온 거야? 그렇지, 자기 아들이죠. 일종의 욕망의 대상이고요. 혈육이야. 혈육에 대한 거죠.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명지? 명지가 뭔데? 그랬더니 명주. 명주 실이죠. 천을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도토마리라고 하는 건 틀이에요. 자, 배를 짜기 위해서 날씨를 감아놓은 틀. 끊어서 이고 나와. 왜? 이거는 일을 해야 되거든. 도토마리라고 하는 도구가 없으면은 일을 못해. 일을 못하면은 재물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귀중한 거 두 번째는 도토마리가 되겠네요. 뭐야? 이건 일종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귀중한 거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뭐야? 애정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들, 혈육,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애정.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불타산을 향해서 막 다름질을 가는데 어린애를 업고 명주 도트마리는 이고 개는 불러가지고서는 불타산을 향해 얼마쯤 가는데 똑같은 말 두 번 하고 있죠, 그죠?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란 말이야. 뇌성벽력? 뇌성은 천둥소리. 병력은 뭐야? 벼락. 그 천둥소리와 벼락을 치더란 말이야. 도망가는 며느리죠. 그래도 지 시아버지는 안 데리고 가네.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역순행인가요? 당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 공포영화인데 완전히. 그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했다는 거야. 일종의 뭡니까? 금기죠? 금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타부를.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수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다 봐. 에이, 이거 아니지. 그래서 뭐가 됐어? 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뒤를 돌아보아서 뭐해? 금기를 위반하고 금기를 위반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인간세계, 시아버지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미련 또는 인간적인 한계, 호기심. 자, 미련으로 보기도 하고요. 호기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계로 인해서 비극적 결말을 맺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람이 돌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기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신빙성을 부여하는 거죠. 불타산 안에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비슷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이 된 것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인지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지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신빙성을 부여하는 증거물이죠. 전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일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금기를 위반하여 바위가 된 며느리, 큰일 날 뻔했다. 며느리가 된 바위라고 얘기할 뻔했네. 암튼 간에 계속 갑시다.
헌데 그때 그이 벼락을 치면서 장제첨진의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거기가 커다란 연못이 됐단 말이야. 그 연못이 뭐겠어? 그렇지, 용소죠. 진건물이에요. 헌데 그 소가 연못이 얼마만치 넓으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데. 자, 여기 있는 이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꾼이 이야기하는 장소죠. 일종의. 그러면서 뭐야? 용소가 얼마나 넓은지를 이 청자 듣는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현의 현재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한두 배쯤 넓은데 그 연못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땅덩어리가 막 흔들린단 말이야. 자, 이거는 용소에 대한 뭡니까? 부연 설명이죠. 이리이리 너무 많은 물이 나와서 그물 가지고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 그 평야에 논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되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법이 없어. 야, 이거 완전 아이러니다, 아이러니. 왜 아이러니야? 그렇죠. 장자연감. 장자연감, 장제첨진은 어때요? 매우 인색하죠. 인색해서 남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집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 연못, 소가 됐어. 근데 그 소에는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근데 그 물은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연못에 물을 대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공간이었던 집터가 뭐야? 이타적인 공간으로 바뀐 거죠. 그건 결국 당시 사람들은 부라고 하는 거, 부라고 하는 거, 재산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다 갖고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뭐예요? 공평한 재분배죠. 이러한 공평한 재분배가 있기를 바라는 어떤 민중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보려고 명주실을 갖다가 명주실이죠. 돌을 넣어서 재니까 그 명주실 몇 개를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그만치 깊은 연못이 됐단 말이야. 와, 신비성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용소가 된 장자첨진의 집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화, 전설이죠? 장자못 이야기, 아니면 용소와 며느리바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화고요. 그 다음에 지명전설이에요. 어떤 동네의 이름, 내지는 어떤 장소의 이름과 관련된 전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훈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시간은 구체적이지 않은 시간이죠.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황해도 장현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용소가 만들어진 유래를 통해서 탐욕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징 첫 번째, 구어체, 방언 사용 등을 통해 현장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구술체록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설이 어떤 글 쓰니까 작가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서나 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 소설처럼 소설가가 창작을 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전설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녹음기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도 요새는 녹음 기능이 다 있으니까 녹음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어진 거야. 토씨 안 빼놓고 그대로 마치 그걸 뭐라고 하죠? 아, 까먹었다. 갑자기. 하여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 다 그대로. 아이고 힘들어. 뭐 이런 것까지 다 녹음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 녹음기가 없었을 때는 직접
종이를 가져가서 책, 노트 같은 거겠죠? 그 자리에서 막 옮겨 적었다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적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네번막 적을 때도 있었고요. 암튼 간에 이런 구술체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어떤 현재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현재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어체이다. 뭐뭐인 내거든. 자, 길 옆에 인지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것 같으면 아 그렇게 옛날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쌀아 씻던 쌀 이렇게 같은 말을 두번세번 반복하는 것도 일종의 구어체라고 보시면 돼요. 또그 말하는 사람이 시골 사람이면은 뭐도 사용돼. 그렇지, 사투리 방언이죠. 그 방언이라는가, 그래서 우정, 인지라든가, 아니면은, 아, 우리 쌀을 바람에다가 쇠똥을 엿단 말이야, 넣었단 말이야, 이거겠죠, 그죠? 요런 방언을 사용하는 거. 요런 것들도 이제는 뭐, 전부 다 뭐다? 구술체록의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형태라는 거예요, 담화. 그래서, 그 서도 미녀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아, 제게 지금 삽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거 멋이다냐? 그거 부삽이라고 하냐? 아, 그거 있는데, 청자를 배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데, 한두 배쯤 되는 품인데,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자가 청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방식, 담화의 방식을 취한다는 것도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 구술체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군말 사용, 동어를 반복하는 표현을 쓴다든가, 사투리를 사용해서 사실감과 생동감을 준다든가, 아니면 화자가 청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떤 현장성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한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인간이 갖는 한계에 대해 모색한다. 장자첨지가 벌 받는 거는 권선징악이죠. 근데 며느리가 벌 받는 거?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벌을 받는다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한계,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승 봅시다. 자, 여기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도승. 도승은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목탁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 큰 재앙이 내릴 거야. 빨리 불타산으로 도망가. 라고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예언까지 할수 있는 일종의 초월적 세계의 어떤 절대적 질서. 여기, 이거는 이제 권선징악일 거예요. 를 대변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초월적 세계의 존재라고 한다면 장자는 전형적인 인간적 세계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욕심이 많은 악인형이죠. 세속적인 욕망을 대표하는 자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부분이죠.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영감은 뭐야? 깍쟁이야. 그래서 도무지 뭐 도와주지를 않아. 그 사람들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야. 라고 하니까 이 장자는 세속적 욕망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 도승과 장자는 대립되는 인물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이에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자, 이 며느리는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버섯랑 바랑에다 넣어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렇지. 선한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도승이 딱 알려주니까는 귀한 거 두세 가지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아들이죠. 그 다음에 명지도토로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개죠. 그리고 막 가다가 뇌성 병력을 치니까 뭐야?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본 거예요. 그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도승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다음에 뭐해? 아무래도 세속적인 욕구, 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는 인색하며 욕심이 많은 장제첨지가 악행을 저지르다
벌을 받는 거야. 여기서 주제는 결국 뭐예요? 권선징악이고 탐욕에 대한 경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주제라고 하기에는 며느리가 좀안 맞아. 그래서 며느리는 선한 인물이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해 벌을 받은 점으로 볼때 미련과 금기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자, 다음은 공간을 한번 봅시다. 공간은 이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불타산이라는 공간, 하나는 장제의 집.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자, 집 봅시다. 집.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랬더니 돈만 모으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지되지하던 공간이에요. 반면에 불타산은 절이 많은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 불타산으로 도망가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집은 세속적 욕망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불타산은 초월적 구제의 공간이고, 일종의 무슨 공간이다? 불교적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전설치고는요, 우연성보다는 인과관계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자, 일단 장제 영감이 우리 집은 쌀줄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 하고 바람에다가 쇳똥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죠. 뭡니까? 뇌성병력이 나더니만은 벼락을 치면서 그 장제 첨진의 집이 전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큰 연못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과 관계가 나타나고, 또 있습니다. 며느리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랑 그 바람에다 넣어주어요. 그러니까 그런 며느리를 보고 누가? 도승이 뭐합니까? 알려주죠.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자, 스님이 도승이 야, 주의를 주죠. 절대로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기는 화석이 돼버리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 작품은 크게 세 개의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그 인과관계가 갖는 의미를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장자의 악행. 그건 집터가 용서로 변하죠. 결국 권선징악 내지는 인과응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며느리의 시주. 역시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어요. 역시 이거는 위에 거는 징악에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권선에 관련된 거죠. 근데 며느리가 금기를 위반해요. 그래서 돌이 돼요. 이것도 권선징악인가? 이거는 권선징악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까요? 그렇죠. 인과응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화, 그 중에 전설, 장자못 이야기, 용소와 며느리 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